26일 송중기 소속사 하이지엠 스튜디오 측은 송중기가 좋은 감정으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며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란다고 열애 인정을 했습니다. 지난 25일 JTBC 금토이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이 자체 최고 시청률인 전국 26.9%, 수도권 30.1%로 22년 미니시리즈 최고 시청률을 달성하며 최종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러한 경사와 더불어 송중기는 재벌집 막내 아들 종영 직후 열애 인정을 하였는데요. 사실 공식적인 열애 인정만 없었을 뿐 송중기는 공항에 연인과 해외 일정을 함께 하였으며 언론 카메라에 당황하지 않고 당당히 있었다고 합니다. 송중기는 지인의 소개로 지난해 영국인 여성과 연인으로 발전했으며 1년 넘게 열애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7일 재벌집 막내 아들 미디어 콘퍼런스를 위해 싱가포르 리조트 월드 센토사 콜로세움에 방문할 당시에도 여자친구와 동행하며 스태프들에게 소개하기도 했다는 비하인드가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행사에서 드러낸 유창한 영어 실력은 국적과 언어를 뛰어넘으며 연인으로 발전한 열애의 증거로 꼽히는데요. 그리고 지난 12월 9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을 할 때도 둘은 함께 있었습니다. 송중기는 작품 활동을 바쁘게 하는 중에도 틈틈이 데이트를 하며 연애를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이미 해외 팬들 사이에서는 목격담이 있었는데요. 행사차 참여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송중기와 그의 여자친구가 손을 잡고 걸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송중기와 교제 중인 연인은 영국 출신 여성이라고 합니다. 현재 교제 인정 후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자친구의 임신설이 함께 퍼지고 있으나 송중기 측은 확인이 어렵다고 되풀이했습니다. 송중기의 소속사 하이지움 스튜디오는 교제 사실 이외의 정보들은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에 너른 양해 부탁드리며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연인이 영국 배우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란 추측이 나왔는데요. 이런 배경에는 송중기가 지난 9월 에이펜 스타워즈 대상 수상을 했을 당시 소감에 케이티라는 이름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시청하고 계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 형수님, 사랑하는 동생,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케이티. 공항에서 포착된 영상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서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눈매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는 1984년생으로 현재는 배우 생활을 접은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송중기는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호흡을 맞췄던 배우 송혜교와 지난 2017년 결혼했지만 1년 8개월 만인 2019년 6월 합의 이혼했는데요. 또한 영화 승리호를 함께한 김태리와 두 차례의 열애설에 휩싸였으나 두 번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이러한 아픔을 딛고 일어나 일과 사랑 모두를 잡아 겹경사를 맞은 송중기의 내년 행보는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